우리 부화기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저 속에서 삐약거리는데 보이지 않네요. 지금까지 현재 8마리가 나왔어요. 8마리 부화기에서. 여기 있죠. 지금 나오려고 이렇게 딱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네 거기. 오늘은 내일 공주 형님한테 뼈마리를 청개, 품종은 청개입니다. 해서 11마리지 아저씨. 11마리. 11마리를 우리 아저씨랑 직접 여기 부화기에다가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45일 여기다 키워서 저 박스에다가 작업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골개하고 토종땅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해가지고 하고 밑에는 또 난방 필름이 깔려 있고요. 이건 자동으로 지금 전란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38도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21일이면 정확히 삐약삐약하고 태어나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이제 육추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오골개 네 마리하고 토종닭 한 마리. 한 마리. 네. 여긴 육추실인데 여기서는 한 10일 정도 한 30도에 가서 10일 정도 여기서 키운 다음에 병아리 사료를 먹으면서 키운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이제 일반 사료, 그죠? 그렇지. 일반 사료 줬다가 병아리 필요한 사람한테, 공주 형님같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공주 형님네 우리가 저기 했던 거 아니야? 이야, 이게 컸네. 그만한 거. 몰라, 육주마리 컸네. 이야. 근데 네? 저번에 신나라라고 했지? 신나라. 신나라. 이게 이렇게 컸습니다. 이게 쌀나무. 저거 피 아니에요, 피? 저거 피네. 이게 피네. 네. 피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피. 사람 피 말고요. 이게 피예요, 피. 이게 피입니다, 피. 닭장 짓고 오늘 여기서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뭘 먹느냐고요? 떡국. 황태 떡국. 황태 떡국? 한 달 더 먹지 뭐. 그래. 언제 잘 오지? 내일이 뭐야, 내일. 이거 계속 꽂고 다녀. 집에 갈 때도. 아, 여기 파도 꽂았어, 파. 아, 딸내미로 어제 저기 안에 안 달아줄게. 그죠? 제가 놨죠? 훨씬 나네. 딸 어디다 줄게요? 자, 끝에요. 저를 뭐, 형아들을 한던 이제 놨죠. 찔러, 여기. 저, 아, 찔러, 저기. 저 찔릴 것 같아. 저. 그래! 뼈알이 봐봐, 뼈알이. 열이 펄펄 나네. 오늘 씻은 이후 아씨랑 저 청개 11마리 가지고 우리 형님네 이게 소 키우던 애인데 그러면 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형님 소 안 키운대 이제. 그 여기다가 소 대신 닭이라고 이제 소 대신 닭. 뻥 대신 닭이 아니라 소 대신 닭이래. 여권 좋네. 여권 주고. 근데요, 일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안 심심하고 셋이 하면 싸워요. 뭐요? 야, 꼭 잡어. 야. 잡았구만, 뭘 안 와.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여기만 살짝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탁, 이걸 물어줘야지. 내가 툭 치면 되지. 우리 형님네, 이거 끊는 게 없어가지고, 뺀치로 하네. 아까, 철사 있었는데? 이런 데였어? 안 돼? 아, 이런 데였어. 이걸 뭐. 아, 저기 팔입니다. 아이, 참. 이걸 왜, 왜 거? 아이, 참, 한참. 아니, 그걸 왜 발에다 묶고 다니는 작가님은? 아, 이걸 좀만, 이걸 좀만. 비둘기처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이걸 하고 저기를 찢어줘야겠나 하시네. 그리고 열어, 저쪽 열어. 자. 야, 땀난 거 봐. 날로 가네, 막.
이게 천 개 형님. 초밥 몇 마리인가 형님? 에 다시 또 쉬다가 놓쳤네. 아, 목이 탐나봐. 이불실에서 금지까지 유학원 우리 유학원 거 애들 세종시에서 유학이지 뭘 임실에서. 아저씨. 네. 아직 멀었어? 아니 멀었어. 저는 오늘 예, 황태 진굴 이용해서 여기 형님하고 아씨를 위해서 떡국 아 침 나오네 벌써. 떡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어제 공주 형님한테 전화를 했시고 뿅알이 11마리 가지고 간다고 핫타스에서 한 마리 구조갑니다 해서. 축구 선수가 11명이라 11명이잖아요. 뿅알이 11명 축구 선수면 되려고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형님한테 술을 많이 드셨다고 오늘 오지 말라고 아저씨. 응 해가지고 아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형님 속 풀이 겸 해가지고 오늘 떡국 저기 오시네. 술 많이 드셔가지고 봐봐 지금. 아이고 야 시골 생각나네. 일하다가 예? 현장에서 이렇게 끓여먹는 거 칼 잘하죠? 많이 누렸어 함께. 이야 기가 막히네. 바글바글. 아이고 아침도 못 먹었어. 아 나도 배고파 죽겠어. 파를 투입하겠습니다. 파 셰프는 아니지만 이쁘게 넣어볼게요. 손만 들어가도 돼요. 손만 들어. 야, 기가 막히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맛있군요. 이런 떡국 맛은 처음이야. 나이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네. 에이 한 살 더 먹자. 아씨. 아직 멀었어? 한 번만 하면 돼. 형님! 네. 빨리 오셔! 빨리 와, 떡국 불어! 다 됐어, 다 됐어. 또 한 살 드시지 뭘. 한 살 더 먹으라고?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배고파. 나이는 숫자야, 숫자. 아, 상관없어요. 김을 바싹 부셔. 이거 뭐 이거 내가 특별 메뉴 한 거. 야 이거 술. 그래. 아 이거. 형님 속 들어 어제 술 많이 드셨으니까. 술 갖고 가서? 아니 어제 술 드셨잖니. 집이 있는 술. 이거 속풀이 최고야 오늘. 그래. 여기야. 아 편히 앉아. 왜 이렇게 양반들 뭘 잘못했어? 어 잘. 빨리 먹어봐 형님. 바람을 가지고 남자들. 예? 바람 갔다 올 거. 아니요. 됐어 이렇게. 응? 형님. 어, 저 달아있는 누구? 아, 내 거 안 돼서 그냥. 아, 왜 굴복하고 뛰어? 어? 아저씨 양반다리하고 먹어. 뭘 그렇게 잘 먹어. 그렇게 먹어라. 아, 간다니까. 아따. 국물이 어때요, 형님? 여기다가 고추를 더 주겠냐, 고추. 고추? 몇 개? 응? 그냥 줘. 예. 고추. 아. 매운 사람들은, 매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맵게 맵고. 그렇지. 아, 어제 술 먹었더니. 아유, 너무 훅 풀리겠네. 아유. 우리는 황태국 먹고, 오늘 유학원 뿅아리들은 좋아도 날리고 막 뭘 물고 저렇게. 여기다 염수를 넣을까? 염행이? 네. 여기다요? 아니, 여기다 염수 끓여오면 훅, 근데 더 맛있으려나? 그것도 괜찮은 거요? 염수 육수? 네. 소고기는 기름이 안 좋아. 반가워요. 그렇죠. 돼지고기는 괜찮은데. 이걸 자주 드시자고 써? 아유, 아시는 거 다 먹었어. 저는 다 먹었어요? 난 떠드느라고 좀 하려고 했는데. 다 흘린 거 아니야? 아니, 다 먹었네, 비가. 네? 다 흘린 거 아니야, 먹은 거. 아유. 이 떡국이 6인분입니다. 근데, 저희 다 먹고, 작가님까지 뭐, 애기 그릇을 하나 남았나? 아. 그래도, 아저씨 좋잖아. 얘들 일로 유학 보내고 형님 보내고
딸내미들 들고 와보자. 잘 키우세요, 형님. 오늘 공주 형님 내 와가지고, 예. 네. 오늘 잔대 찍어 해서 속 쓰린다고 해서 날씨장 떡국, 얼룩뚝딱. 아유, 진짜 맛있게. 잘 끓였어. 아유, 아유, 국물 진하니까. 끓어내. 끓어내. 아, 저는 떠들라고 많이 남았어. 아저씨 다 맛있고. 나온대. 뜯은 걸 잘 못 먹어. 더 먹으면 안 되는 겨? 아, 더 먹, 더 드셔. 아이고. 영화로 이쁜 형님. 이뻐. 나 닮았지. 아, 돈 받고 저거. 돈 받고. 더 멀고 돌아다니는 거 봐. 뭐래, 뭐지? 먼저 죽는 줄 아는데. 학생 봐. 내가 더 흙을 좋아해. 내가 흙 좋아해. 그래야 병을 안 걸린다. 흙을 안 좋아해.